정밀하게 가공된 면입니다. 아주 매끄럽게 되어 있어요. 손톱으로 긁어보면은 손톱 탁탁 걸리는 것 없이 거울처럼 매끄러운 면이 되어 있는데, 유격 생겨가지고 그냥 타고 댕기면은 여기 이 매끄러운 면이 볼이 쿡쿡 찍습니다. 볼 표면이 쿡쿡 찍히면 어떤 느낌이 드냐? 핸들 돌릴 때 나중에 쪼여 놓더라도 오돌토돌해가 핸들 돌릴 때 드드득 하면서 뭔가 좀 뭔가 걸리는 느낌, 좀 핸들 돌릴 때 조작감이 좀 더러워집니다. 예. 핸들도 깔끔하게 잘 돌아가지도 않고. 스템 같은 경우에 스템 너트는 보통은 뭐 적당히 유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이호창님 빠하 어서오세요. 그래서 이게 유격 없이 딱 쪼으면은 핸들이 좀 빡빡한 감이 있고요. 그렇다고 이제 핸들 가볍게 잘 풀어주면은 너무 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딱 적당하게 풀렸는데 아 이거 딱 좋다 해가지고 타다 보면은 이게 또 풀어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핸들 스템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에요. 일단은 그래서 타다 보면은 뭐 특히 요철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 지나다 보면은 뭐 다소 풀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. 그 소고기님 이거 지금 그렇게 턱턱거리는 증상이 있고 얼마나 타셨어요? 그 한 뭐 한 100km 미만 쪽이면은 그냥 그 살짝 풀렸는 거 쪼여가지고 살려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, 그게 아니라면은 보통은 베어링 다 망가진다고 베어링 찍히고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 증상을 알고도 방치하고 오래 타면은. 네, 뭐 굳이 메이커 혼다 만지는 데서도 브리스톨 만질 수 있습니다. 2000 안 탔어요. 글쎄요. 근데 그 증상이 나타나고 2000km씩 탔다 하면은 스템 베어링 갈아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. 펩사니 빠하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다고요? 스템. 스템이 어디 있노? 선발이 담아서라. 선발이 담아서라. 선발이 담아서라. 여기있다. 자, 여 보시면은 여기 있죠. 위에 탑 브릿지 그 너트가 있고 그 밑에 요거 5번. 요 5번 두 개를 가지고 유격을 조절합니다. 요거를 이제 조금씩 쪼여 줘야 되는데, 자, 4번. 4번이 이제 베어링이죠. 4번 베어링이고 아래쪽에 3번. 4번 3번입니다. 4번 3번. 3번 4번이죠. 베어링이. 각각, 이야, 이거 비싸다. 두 개 다 하면 한 7, 8만원 돈 하겠습니다. 베어링 값만. 이게 핸들 아래쪽에 손 넣고 유격이 느껴지는 수준이 아니고, 오토바이가 평상시에 눌려있기 때문에, 이거는, 글쎄요. 요거를 아무튼 다 풀어야 되는데, 핸들 풀어내고, 이걸 풀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, 뭐, 주변에 핸드폰 거치대, 충전기, 뭐, 여러가지 이런 잡다한 것들 많이 붙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작업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. 뭐 보통은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, 요걸 또 산발이를 뽑아서 베어링을 교체를 하려고 하면 쇼바를 다 드러내야 돼요. 오토바이 앞에 바퀴하고 다 풀어야 됩니다. 일 많아요. 공임비 이거 앞에 한 7만원 8만원짜리 베어링 가는데 공임비가 한 1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. 예 맞죠. 예 무조건 핸들 탈거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. 핸들 탈거 안 하고 야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. 그냥 일자 드라이버 갖다 대고 망치 가지고 풍풍 치는 거죠. 야매 수리로 하면은 뭐 됩니다. 근데 요거 수리할 때는 요런 걸 써야 돼요. 요거 써야 돼요. 일자 요새 누가 일자 드라이버 가지고 후드로 팹니까? 저는 요거 씁니다. 사이즈 조절 가능한 후크렌치. 바이크도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서 수리 조치를 하면은 굳이 부품을 안 갈아도 되는 상태가 되는데, 무시하고 그냥 타다 보면은 늦어버린 거예요. 그러면은 단순히 살짝 풀리는 거 쪼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, 이제 여기 베어링들 같은 경우에 이래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유격 있으면은 쿡쿡 찍는단 말이에요. 여기 이게 정밀하게 가공된 면입니다. 아주 매끄럽게 돼 있어요. 손톱으로 긁어보면은 손톱 탁탁 걸리는 것 없이 거울처럼 매끄러운 면이 되어 있는데,
유격 생겨가지고 그냥 타고 당기면은 여기 이 매끄러운 면이 볼이 쿡쿡 찍습니다. 볼 표면이 쿡쿡 찍히면 어떤 느낌이 드냐? 핸들 돌릴 때 나중에 쪼여 놓더라도 오돌토돌해가 핸들 돌릴 때 득 드드득 드드득 하면서 뭔가 좀 뭔가 걸리는 느낌, 좀 핸들 돌릴 때 조작감이 좀 더러워집니다. 예. 핸들도 깔끔하게 잘 돌아가지도 않고.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게 됩니다. 후크렌치요? 후크렌치가 이겁니다. 이거 말 그대로. 그러니까 후크렌치가 핸들 로크너트 있죠. 요 로크너트 5번 요 특수 너트 요런 류들 풀 때 잠글 때 씁니다. 그 다음에 쇼바 뒤쪽에 어디 쓰냐면은 이제 뒷쇼바에 프리로드 스프링 텐션 조절할 때 그 후크렌치 걸어가지고 조이거나 풀어주거나 하고